4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결과는 단독 입후보에 따른 무투표 당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후보 등록조차 못한 나머지 3명의 예비 후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도적인 낙마, 후보 자격 박탈, 이해할 수 없는 선거 규정, 철저히 계획된 뒷문 인사, 새로운 회장을 뽑을 때마다 되풀이되는 LA 한인회장 선거의 파행을 이번만큼은 뿌리 뽑아야 할것 같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제35대 LA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단독으로 서류를 제출한 제임스란 출마 예정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출마 의사를 밝혔던 조갑재 전 LA 한인축제재단 회장, 데이비 최전 LA 한인회 수석부회장, 정찬용 변호사는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에 선관위의 부정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 최전 LA 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제임스란 전 이사가 LA 한인회 유튜브를 통해 불법 선거 운동을 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후보의 유권자 등록과 후원금 모금에 LA 한인회 공식 유튜브 채널이 전용됐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한 이사가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한인회에서 2월부터 3,000불씩을 받으면서 ESDL, EDD, PPP를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줬습니다. 한인회에 와서 있는 서류는 밖으로 절대 갖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으로. 그러나 이분이 한인회에 있는 정보를 개인 선거 운동에 다 썼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또 선관위가 다른 후보 예정자들을 배척하고 제임스한 전 이사만 배려해 사실상 편파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2달 반 전에 출정식을 한다고 해서 한인회를 오지도 못하겠습니다. 수석부회장이었습니다. 왜? 깨끗한 선거를 해야 된다고. 이 친구 카플라 TV는 한인회 공식 사이트인데 어떻게 거기서 기금 모금을 하며? 정찬용 변호사는 LA 한인회 선관위가 편파적이고 부정적인 운영을 해온 증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11월 5일 날 저는 이제 모든 걸 그만두고 출마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에 계속 뭐 EDD 안내 뭐그 비디오가 계속 올라가요. 한두 번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제임스한의 개인적인 불법 선거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인회가 스스로 선거룰을 어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인회 자원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조갑재 전 LA 한인축제재단 회장은 올해도 한인회에서 반복된 무투표 당선은 한인사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한인사회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한탄스럽고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35대 LA 한인회 선관위는 무투표로 당선된 제임스 한 회장의 당선증을 늦어도 월요일 배부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회 선관위는 출마 예정자들의 반발에 등록하지 않고 문제점만 제기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3명의 출마 예정자들은 출마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출마를 할수 없게 만든 증거가 너무 많고 이는 단독 후보로 제임스 한전 이사를 등록시켜 당선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제임스 한전 이사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부위원장인 제임스 한현 LA 한인회 이사장과 어밋청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제35대 LA 한인회 선관위를 재구성한 뒤 투명한 선거 방법을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 한인회장 선거가 또다시 무투표 당선이라는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앞으로 커뮤니티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